이제 다 피시고 채점 먼저 합시다. 1월 달에 몇 페이지부터 채점해야 돼? 220? 여기 산호화석 요렇게 지금 우리 1월달 거 보고 있는 거야. 1월달 거 1월 거 채점하는 거야. 채점하고 진도 나갈 거야. 1월달 거 1월달 거 안 갖고 온 사람 너 갖고 왔어? 어 채점하세요. 야 일찍 말해. 체감 갖고 온 거는. 야 그러면은 기다려봐. 너 1월달 거 못 갖고 왔다고? 아, 이거 채점해봐. 내 인쇄해 올 테니까. 야 이것도 채점해 빨리. 지금 빨리 나가야 돼. 우리 스캠해야 돼. 시간이 없어. 됐니? 이렇게. 그리고 5번은 이렇게. 자, 여기 순서대로 갑니다. 줄어든, 달, 큼. 여기 223이야. 그 다음에 반대 방향. 그 다음에 공전 궤도. 1번 정답 3번. 1번 정답 3번. 그 다음에 2번 정답 5번. 달, 지구 요렇게. 자, 그다음에 요거. 하루 한달 지구 달 인력 방해 빨리 서로 인력 늘어남 벌어짐. 35 XO X55. 자, 226 1번 정답 2번. 아마 정기평가 때는 요런 게 나오겠죠. 수업 때 했었던 거 작품들이나 아니면 뭐 숙제로 들어갔었던 작품들이나 아니면 뭐 새 작품 같은 게 나오겠죠. 새 작품 나왔고. 그러지 않을까? 원래 얘들아 국어는 새 작품이 나오는 거야. 얘 생각을 해봐. 내가 수능 국어를 100점 맞겠다고 난 오늘부터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작품을 다 읽어야지 이렇게 무식하게 공부하는 애들은 없어요. 수능 국어의 핵심은 모르는 작품이 나와도 잘 접근하는 게 포인트인 거지. 이건 내신이 아니잖아. 우리는 언제나 모르는 작품을 읽었을 때, 정보가 아무것도 없을 때 접근하는 방식을 배워야 돼요. 그래서, 감사합니다. 그래서 내신하는 작품이랑 그거랑 달라요. 이거, 오늘 교재. 너, 낯선 얼굴, 반어법. 3번. 역설 있어야 하네, 직역. 그리고 뭐 정기평가 때 나올 거 뻔해서 뭐 단어, 역설, 뭐 이런 거 나오겠죠. 뭐, 끼케아 공간각적 심상. 4번에 3번. 230. 요렇게. 230페이지.
좀 많죠. 됐어? 이번에 요거. 됐어? 그리고 밑에 OX 4 12 12. 그리고 요렇게 232페이지. 232페이지. 됐어? 넘긴다. 넘길게요. 233 요거. 이건 했죠? 이거 문제도 답 아니지. 문제는 안 풀었지. 1번 정답 1번, 2번 정답 3번. 1번에 1번, 2번에 3번. 자, 밑에 갈게요. 요렇게. 됐어? 3번에 1번, 3번에 1번, OX, 4번에 5번입니다. 3번에 1번, 그리고 4번에 5번이고요. 밑으로 내려가면 XX예요. 책은 뭐못 봤어? 다 봤어? 넘긴다? 자, 5번 정답. 2번, 걱정, 복례사자, 없어요. 거의 다 왔다. 궤도, 물살, 밀접하다, 중천. 울타리, 분간, 보호, 과정, 어린싸. 10번에 3번. 야, 너네 11번에 정답 뭘로 했어? 1번. 예, 네, 1번. 11번에 1번. 그 다음에 22번에 1번. 이 13번에 2번. 14번에 3번. 이거 했지? 246도 안 했나? 자, 246 요거. 오늘 주간 테스트에 거센 소리 되게 나왔지. 정기평가 때 된소리 되게 나오겠네. 아닌가? 된소리 되기가 좀 빡세서 문제가 궁금하군. 저도 못 봤어요, 문제. 1번에 3번, 3번에 2번, 2번에 4번. 3번, 4번, 2번이에요. 넘겨. 4번에 1번, 5번에 1번입니다. 이거 니은 첨가 오늘 할 거예요. 니은 첨가 오늘 할 거고요. 솜니불, 한여름 이런 거다 오늘 할 거예요. 요런 거 4번 별표 치시고 이런 게 정기평가 때 나오겠죠. 딱 나오기 좋게 생긴 문제네. 자, 그 다음에 249페이지 1번에 2번. 자, 개 귀찮은 요렇게.
이런 관련 조항을 외울 필요는 없어요. 무조건 문제 때 이런 관련 조항을 줄 거기 때문에. 근데 이 관련 조항이 어떻게 문법이랑 연결되는지는 확인을 하셔야 돼요. 그럼 저기 선고 할때좀 저를 표시해줄 아, 때 이건, 아, 아니요, 아니요. 이거는 원래는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, 이것까지 기억하는 거는, 이거 물어보는 거는 공무원 국어 시험이고, 수능 때는 안 물어봅니다. 그리고 옆에 이렇게 이 표시는 길게 발음하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삼고가 아니라 삼고라고 발음하라고 해놓은 거예요. 그러니까 김밥을 김밥이라고 발음합니까? 김밥이라고 발음하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그 김밥은 길게 발음하는 게 맞아요. 자, 2번 정답의 1번이고요. 약간 음절의 끝소리 규칙 했었던 것 같은데 기억 안 나죠? 그거 특강 들으시면 다시 정리될 겁니다. 그 다음에 안다, 어간과 어근 차이 했었던 것도 기억하셔야 되고요. 그 다음 요렇게 규리 왔다. 규리 안녕. 규리, 저기 앉으세요. 책상 빼놨어. 우리 지금 1호로 채점하고 있는데 거의 다 했거든? 요렇게. 그러니까 1, 2호로 다 갖고 왔지? 응, 잘했어.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. 2호로 이제 이거 하고 2호로 나갈 거야. 자, 그 다음에 3번 정답, 5번. 4번 정답, 5번. 요렇게. 됐니? 3번에 5번, 4번에 5번. 지금 251페이지이기는 해요. 1호로 251페이지. 그 다음에, 여기 밑에. 요렇게. 요렇게. 됐나? 자, 5번 정답 1번. 됐다. 드디어.